그럼 오늘 저녁 메인 메뉴는 뭐예요? 칼솥하고? 칼솥은 오늘은 무조건 해야죠. 해봐야죠. 어제 샀으니까. 그렇지. 되게 스페인에서 고유한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캠핑 가시면 어떤 거 해드시고 싶으세요? 스페인 대파 그게 유명하더라고요. 아, 네. 칼솥 구이 하시네. 아, 저기 레스토랑 아, 있네. 저기 칼솥 구이 한다. 어? 칼솥. 대파구이라고 해가지고 대파를 숯불에 구워가지고 그게 칼솥이라고 해요. 자, 또 필요한 거 얘기하세요. 생각난 거. 대파. 칼솥? 칼솥. 그 대파구이 해먹어봐야겠다. 네, 그래. 칼솥. 아. 파, 대파구이. 칼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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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내일은 칼솥이네. 이게 그거 같아. 대파. 스페인 대파. 그렇지. 칼소. 인당 두 개씩? 만약에? 이거 껍질 벗겨서 얇아지긴 하니까. 오늘 기대된다. 어, 영화. 준비한 걸 다. 뭐 그걸 맛있게 잘할 뭐 그런 나도 모르겠고 장담 못하겠는데. 너를 처음 만난 날 네가 칼소스를 얘기했던 것 같아. 어, 맞아. 내가 스페인에서 검색해본 게 뭐 캠핑장에서 뭐 먹는 요리 뭐 찾아봤었거든. 그러면 원영이 형 칼소 준비하시고 준비한 걸 다 소화하려고. 원영이 그 칼솥을 드디어 하네. 드디어 칼솥을. 드디어 칼솥을 하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어, 오늘. 오케이. Welcome to my house. 칼솥 최원영 선생 뭘 드릴까요? 자, 우리 오늘 칼솥 마스터 우리 진두지휘하에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는지 봐야 돼. 많을까? 하나만 이걸 까죠. 알았어, 잠깐만 이거 수준. 네 알만 정도, 한 세 알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거를 그거 소스 만드는 거. 아, 소스. 로메스코 소스. 로메스코 소스. 로메스코. 소스 루메스코. 루메스코? 보기엔 딱 쌈장 비주얼. 이런. 와,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분명히 먹어본 맛인데. 그 깐 큰 알을 한 3등분 정도 낼 수 있으면 더 좋아. 믹서기에 좀 잘 갈릴 수 있게. 근데 그게 다진 마늘은 또 모르겠어. 마늘 까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원래 짜작짜작 하면서 쫙쫙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이렇게 짜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 개만 까래, 세 개만. 이렇게 원래 마늘 이렇게 몇 개 깠어? 하나 깠는데. 그거 손톱 없으면 못 까. 원영아, 응? 그거를 얼마나 몇 분 정도 굽는 거야? 굽는 거? 어. 큰 불에 해도 한 15분, 20분을. 아, 15분, 한 15분, 20분이면 뭐. 굽더라고. 많이 굽는 건 아니네. 어. 휴대용 믹서기라고.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휴대용 믹서기 있더라고. 이건 뭘로 배터리로? 그냥 어. 삶은 파프리카를
문다. 그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은 파프리카를 데워서 자른다. 파프리카도 새까맣게 태우나? 그걸 보내고 안에 걸로 잘라가지고 원래 씻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조리법이 있는데 됐어? 야 수불해 하니까 더 맛있겠다 그 말은 그거지? 어? 마른 거지. 아몬드 좀 덜어줄게. 근데 어? 먹으라고?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될 것 같아. 마늘 냄새. 나도 뭐 이게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어우 좋아. 아 아몬드도 그렇게 빠오는구나. 이게 약하니까 정 통으로만 잘라가지고 근데 60ml 넣으면 안 되거든. 그건 뭐야? 이거 올리브오일. 수하고 다 넣는 거야? 응. 그러면은 하나 필요 마늘 됐나? 아 내가 리듬 탄 거네 얘가 약간 이제 악기 잡듯이 가족놈이면 이게 맛있겠네 아 이게 너무 많은가 보다 야, 원래 한 번에 소모하면 좀 이상하잖아. 살짝 빼봐. 빼고 저걸 해봐야지. 빼봐. 한참 더 걸어야 되네. 물처럼 갈려야 되는 거야? 소스 아까 먹은 그런 소스처럼 쫀득하게 근데 이게 지금 양이 되게 조금밖에 못 넣거든 휴대용이라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일부러 곱게 하고 한 건데 잠깐만 괜찮아? 오 그럴싸해 그럴싸해? 맛있다. 나쁘지 않지. 괜찮은데? 이 손으로 한번 찍어 먹어봐. 맛있어 진짜. 아, 장갑. 맛있지. 맛있는데? 맛있어. 아까 거보다 낫다 야. 그래 맞아 진짜. 밥 비벼 먹어도 되겠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맛이 나지? 그럼 됐어. 꼭 물처럼 갈릴 필요 없잖아. 완벽 이거 좀 덩어리 있게 먹어야겠다. 덩어리 있게 먹어도 돼. 그냥 찍어 먹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 된장 고추장 찍어 먹듯이 이렇게 먹으면 되지. 됐지 뭐 그러면. 굿잡. 그래 좋다. 근데 이게 봐, 되게 간단해. 여기다 놓고 해서 이게 다 새까맬 때까지 이렇게 구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탈 것 같은데 괜찮나? 생각보다. 이게 말이 돼? 벗겨나요? 정도로
너무 타는데? 아직 덜 탄 거야. 한참 멀었어. 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난 이게 타는 건 줄 알았어요. 껍질을 다 벗기면 아예 하얗게 속살이 이제 드러나. 아, 오케이. 그래서 통째로 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먹는. 김밥 우리 안 썰어 먹는 것처럼 그냥 위로 들어가지고. 그냥 익히는 거구나 한마디로 밖을 해가지고 찜으로 이런 식인 거지. 아, 오케이. 아 이제 이해했어 어떤 시스템인지. 시간 이제 시간만 우리가 죄송합니다 잠깐이나 뭐 원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원망할 이유가 없다. 야 맛있는 냄새가 난다. 여기서 하길 잘한 거 같네요, 진짜. 그럼 잘한 거야, 도로시. 야, 나도 안 해본 걸 스페인까지 와서 이렇게 팔을 구울 줄이야. 안 끓는다. 안 끓어? 응. 수치 이제 다 됐구나. 응. 그 원영이가 앞으로 또 할 다른 요리는 없지? 응? 있으면 진우가 네가 좀 응? 말려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린 캠핑은 원래 음식, 빨리 빨리 이런 거 아닌가? 음식은 정성이지 맞아. 빨리 만들어야 돼. 또 우리가 원영이가 정성을 다해 하는데 그치? 자 좋았어. 너무 배고프니? 라면도 먹고 이것도 먹고 뭐 까서 이렇게 해서 또 먹고 뒷반찬 먹고 하면 네. 좋은 거지. 그러시죠. 너무 멀어. 왔지? 왔네. 왔어? 왔어 왔어. 야 라면 기가 찬 타이밍에 넣었다 내가. 와 미치겠다. 유리 왔어? 전 오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해야 돼. 이제 밥 먹을 수 있게. 토치도 일단 어떻게 된 거야? 저렇게 판 거구나. 이 깔솥이 원래 이렇게 막 힘든 음식인가요? 정성이 필요하지. 이거를 하나씩. 뭐냐? 어? 까줘. 까줘. 아니야, 이거 내가 알려주는 건 하면 돼. 이렇게 해서 그냥. 왼손으로? 탔잖아. 얘를 이렇게 다 까. 탄 부분을. 우와 뿌얘지는 거야? 한 부분을 이렇게 닦아. 이게 까치 이렇게 하얗게 나오지? 어 되게 신기하다. 까 어 됐지? 어 여기 소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롬에 먼저 한번 술을 식어서 자 이 먹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스페인식 방식이다. 자 저기 들어. 이게 파란 데는 안 먹는 거야? 파란 건 먹는 게 아니야? 흰 부분만. 내가 먹어봐? 형 근데, 근데 이거 소스 이거 너무 조금 찍힌 거 같은데. 아니 소스가 내 무릎에 있어. 먹고 또 찍고 먹고 하는 거지. 그 소스 한번 패스 한번 해주세요. 어? 먹고 또 찍어 먹고 하는 그래요. 건데 먹을 때 같이 다 먹어야 돼. 한 자, 번에. 먼저 한번 스페인식 방식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스페인식 방식. 우와! 뻥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 그래? 소스가 이게 묽게 안 찍혀서. 우와, 맛있다. 약간 고기 같은데? 그래? 원영아, 진짜 맛있어. 그치? 소스도 맛있고, 진짜 예상치 못한 그치? 맛이다. 소스 한 번만 주세요. 그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 잼 바르듯이. 맛있어. 그 끝에 파란 건 안 먹어도 돼.
아, 파란 건 먹는 거 아니야? 몰라, 먹는 사람도 있대는데 이 하얀 뿌리 부분만 그렇게 찍어서. 너무 맛있다. 진짜로. 진짜로 너무 맛있다. 동시에 먹어야 되지? 그걸 찍어서. 왜냐면 이게 된장 소스 같아갖고 지금. 성공이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성공이다, 성공. 와, 다행이다, 씨. 와. 소스가 그 조합으로 이 맛이 나네? 와, 유라 먹어봐. 유라, 그 안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 잼 바르듯이. 알았어. 듬뿍 묻혀갖고. 아, 꽉 한 번, 이렇게 한 번. 아, 맛있다. 와, 맛있다. 진짜로 먹어봐야지. 맛 먹어봐야지. 드디어. 이게 소스니까 더 묽었으면 이렇게 툭 찍히는데. 그치. 소스가 떨어지네. 우와. 이런 맛이구나. 아. 원영아, 진짜 맛있어. 새로운 맛이다. 나도 되게 궁금했거든. 진짜 맛있어. 와, 대파. 팔소. 팔팔 끓여줘. 맛있어. 대파 하나 주세요. 이게 많이 있진 않아요. 원래 딱 명팔려다가. 아, 맛있다. 찍어 먹고. 이걸 찍어서. 이건 진짜 따뜻할 때 먹어야겠다. 와, 맛있어. 진짜 너무 잘 먹었어. 너무 맛있다.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이런 오래 걸린 시간이 있어야지 맛있어지는 노력에 필요한 요리네. 진짜 맛있다. 난 염원을 잃었어. 칼소스 드디어 해 먹었어. 오늘. 우리도 되게 염원이었어, 원영아. 정말. 해냈어? 해냈어. 그러니까. 오. 칼소 최원영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또 우리 숨은 공로자 우리 권율 씨. 아니야. 아, 다음 1등 공신이야. 이때 내려갔더니 막 엄청 막 숫쟁이. 숫쟁이. 숫쟁이? 숫쟁이. 숫쟁이. 형은 축쟁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숫쟁이 약간 느낌. 쟁이, 쟁이가 들어가면 약간 전문사적인 어떤 그런. 진짜 신기하다, 저 칼소 맛이. 맛있다. 처음 먹어봤는데. 아,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 대파. 이건가 보다. 스페인 대파? 우와, 이게 그거야. 그거 같아, 대파. 스페인 대파. 그렇지, 칼소. 자, 오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원영아 사실 잘 먹었어. 한 번에 한 번.